저희가 그 오늘 이렇게 온 전시를 맞이해서 오늘이 서로 발전하는 첫 번째 그 계기가 되는 그런 날이 첫 번째 날이 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더 좋은 작업하시고 내일은 더 좋은 작업하시고 나라에 발전하시는 그로이 어머니 작가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로잉 그러면 네. 해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예. 예. 네. 예. 하셨나 본데요. 네. 자, 그로잉. 우리 세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았다. 그렇죠. 한서 마켓이 가지고 있는 룰이라든가 혹은 그런 부분들 또 아까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디션 사진은 뭐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라는 것을 불신뢰. 사실 이제 그 한국 사진의 사진 마켓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미술을 컬렉션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진도 또한 컬렉션을 하는, 그러니까 미술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진이지 사진 마켓이라는 것은 따로 있진 않아요. 사실 처음에 사진이 마켓에 들어갔었던 히스토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 독일에서 그 베어스쿨의 베어 부부의 제자들, 우리가 그 안드레아스 브루스키라든가 토마스 드멘트, 토마스 스트루스, 토마스 루프, 악셀 비테, 또 누구 있지? 건축물, 캔디다 스키퍼, 이런 그 유명한 그 현대 사진에서 가장 그 주축을 이루고 있고 사진 시장을 형성하게 했었던 그런 작가들도 역시 사진이 어떻게 미술 시장 안으로 들어갈까를 연구를 하다가 스펙터클한 사진이랄까, 디아셋 방식이랄까, 좋은 인화라든가 좋은 아카이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진이 다큐멘터리로서의 조그맣고 기록을 중시하고 이랬었던 사진의 본질보다는 사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것인가를 통해서 또 어떻게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출력해서 얼만큼 보존 가치가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작업을 하느냐가 이제 기준이 되었었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트 마켓으로 사진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마켓은 사진의 본질을 중요시하고 얼만큼 기록을 잘할 것인가를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이고 얼만큼 컨셉추얼한가, 얼만큼 비주얼한가,
또 얼마나 단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창의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또 사회를 얼만큼 정확하고 냉정하게 스캔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은 다르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데 한 20년 전부터는 카메라를 없이 살아왔습니다. 네. 지금 20년째 똑딱이만 쓰고 있는데 가르치는 쪽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으로 되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그런 사진의 삶을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서 오늘 우리 중앙대학교 졸업작품전 보면서 또 많은 인원과 많은 사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실 그 저는 제자들에게 며칠 전에 전부 그 제 책에 실린 그 내용들을 제 삶을, 제 사진의 삶을 표현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것도 제 사진의 삶으로서는 충분하게 좋았고 아쉬움이 없다, 후회도 없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야구 감독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진을 뭐 찍어달라든가 잘 찍느냐 물으면은 감독은 감독의 소임만 다하지 그 감독이 뭐 타석에 들어가서 홈런 친다는 보장이 있느냐, 선수는 선수의 역할을 다하고 감독은 감독의 역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사진을 해왔습니다. 해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책을 내는데 포토포인트 200선 책을 냈습니다. 내는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벌브샷 했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노출이 안 되고 조리개가 8까지 밖에 없어서 심도가 깊은 사진이 안 되고 이런 단점 때문에 책을 내면서 그걸 보완을 해서 제자들 사진을 장노출, 뭐 심도 깊은 사진 이런 정밀한 사진 이런 거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도 이제 전시라든가 무슨 기획전 뭐 이렇게 제가 작업하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누구 가지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주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대신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그 어느 정도 선을 지나면은 그런 부분도 괜찮더라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 그런 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사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지금 못 하려고 한 7년 정도 했는데 사진을 대하는 제 마음은 제일 처음에는 자연을 제 가슴으로 표현해보자고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게 이제 장르가 넓어지고 또 사진 찍는 대상만 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사진에 대한 어떤 이제 표현을 이제 아까 우리 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였죠. 마켓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만족하고 그냥 지나갈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여러 가지 고민을 기차적으로 아트페어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지금 받은 적 있어요. 황영조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숫자석에서요. 프로로서 자기가 이걸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연습을 하다가 어떤 너무 힘이 들어갖고 밖에 나서 뛰다가요. 저 트럭이 나한테 와서 받아주질 않나 그런데요. 그리고 대회 한번 끝나면은 집에 가서 이 저 목욕탕에서 찬물 받아서 그 안에서 운다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의사가 심폐기능을 측정한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황영조라더라고요. 이봉주도 떨어진대요. 그 수치로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타고난 심폐기능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벌리고 다니고 아니면 말고 그 대신 그걸 갖고 자기가 얻는 게 있잖아요.
예. 계속 그래서 그걸 생활에 즐거움을 하시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저도 3시간 반 그 마라톤 하면서 관련된 서적 엄청 많습니다. 운동 생리학도 보고 부상의학도 봤고 별걸 다 했어요. 요즘은 그냥 천천히 뛰고 즐기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오셨지만 프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핫셀블라드에서 저는 4x5하고 8x5는 엄청 썼어요. 4x5 카메라 한 7. 운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따로 없을 겁니다. 저요? 좋은 작가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그 교수님들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야 되지만 오래 가려고 하면 멀리 가려고 하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각각 그 좋은 작업들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동강이라고 하는 국제사진제에서 만나서 그로잉업 전시를 같이 하시면서 그 사진적인 즐거움들을 누리시는 데 있어서 서로 같이 가시면서 길고 오랫동안 그런 즐거움들을 나누시는 좋은 윤택한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많은데 10년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동강 때문에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동강 처음부터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즐겁고 맨날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바라고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 분들도 많은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사진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그런 걸 제 생각이거든요. 그랬는데 전에 한번 내가 여름에 이제 동강에 가면은 여름에만 동강 아 해당이 늙어 보이는데 늙어 보여요? 아니요. 그 머리는 교수님이 그거 머리 흰 머리는 제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동강 저 봅니까 빨간 물 들어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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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한마디 해요.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그 한국 사진 방송에서 우리 저 사장님하고 동강 그 사진 전시회에 따라서 오래간만에 제가 의정부에서 걸어온 신찬 발걸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각 전국에서 모여계신 분들이고 어떠한 직책분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인 작품들이 어떠한 선호할 수 있는 매체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김가중 사진방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사진은 뭐 한국 사진방송 기획 간사를 갖고 있고 의정부 지부의